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단기 출가 과정 보리수 새싹학교로 출가자의 삶을 살았던 봉자 스님들이 추석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출가자로 살았던 한 달의 경험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특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원장 스님에게 귓속말까지 하는 친근함으로 엄숙했던 접견실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수행과 포교에 주춧돌을 넣으며 기반을 다져나간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조계종 종책불사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등이 진우 스님에게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불교 증흥에 종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BTN의 채널 종합평가 1위를 축하하며 방송포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명 스님은 어제 BTN 방배동 사옥에서 무봉 성우대 종사를 예방하고 BTN 불교TV의 유료 방송사업자 채널 평가 종교방송사 종합 1위를 축하하며 방송포교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부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영향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석학 로버트 버스웨이 UCLA 명예교수 등 부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도 함께 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세계로 확대해 조명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단기 출가 과정, 보리수 새싹학교로 출가자의 삶을 살았던 동자 스님들이 추석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출가자로 살았던 한 달의 경험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남아있었는데요. 또 원장 스님에게 귓속말까지 하며 친근함을 드러내 엄숙했던 접견실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단기 출가 과정인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 스님들이 한가위를 맞아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5월 삭발 수계식을 시작으로 3주간 단기 출가 과정 보리수 새싹학교를 수료한 인담, 인산 스님 등 6세에서 7세 8명의 동자 스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합장 인사를 하는 동자 스님들을 한박 웃음으로 두 팔 벌려 반기고 세심히 챙겼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여느 아이들처럼 해맑은 모습의 아이들은 스티커와 마카롱을 비롯해 책과 홍삼 양갱 등 각자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물을 준비해 진우 스님에게 선물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스님 주는 거야? 아이고, 야, 뭘 많이 가져왔네. 이건 뭐지? 홍삼 양갱이네. 고마워요. 진우 스님의 격의 없고 따뜻한 배려에 귓속말까지 나누며 한가위 명절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조계사 포교국장 정수 스님은 동자승들에게 수행생활을 잘 마치고 학교생활과 신행생활을 잘해줘 기특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동자승들이 수행생활 잘 마치고 이렇게 재가불자로서 학교생활 또 신행활동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한 달이지만 삭발과 수계로 출가자의 삶을 체험했던 8명의 동자승 수료 어린이들은 그 경험을 잊지 않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미래 동량으로 또 한 뼘 성장해 있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수행과 포교에 주춧돌을 놓으며 기반을 다져나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원한 조계종 지경 첫 스님 전문 요양병원이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용 공원을 마련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천사 회주 성우 스님의 보현행과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특히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7개월여 만에 첫 핵심 종책을 원만 성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스님들이 노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스님들은 쾌적하고 편안한 병실에서 전문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적인 지원을 통해서 입원하신 스님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운영 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진우 스님은 긴급 지침을 전국 4차례 내렸습니다. 전국 24개 교구 본사와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한국문화연수원 등 170여 곳에 문을 열고 템플 스테이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진우 스님은 새만금 잼버리 영예 체험 활동이 진행 중인 고창 선우사와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서로 그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170여 개의 그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개방해서 그 템플스테이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조계종의 이 같은 조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교가 힘이 됐다며 역시 호국불교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훈법주사와 양양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잼버리 대원들이 삭발을 자청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s was haben wir in Deutschland nicht und ich fand es wirklich sehr sehr schön auch die ganzen Zeremonien und sowas war was ganz eine ganz neue Welt für mich und ich fand es super ich würde es wieder machen deswegen glaube ich mache ich den Monat definitiv noch mal weil es sehr schön war und ich die Erlebnisse sehr sehr toll fand. 지난 8일 출범한 출가 장려 위원회는 제37대 집행부 핵심 정책인 천년을 세우다 중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0년 528명이었던 출가자가 2022년 61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교육원과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종단적 차원의 대책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원이 담당 부서라고 볼 수도 없는 전 종단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출가 장려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감하는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며 포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조계종 종책불사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 부원장 도각스님과 사회부장 현성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각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한 불사의 종단의 차이는 없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서 당연히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우스님은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의 안부를 묻고 덕분에 종단협도 잘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음종이 BTN의 채널 종합평가 1위를 축하하고 방송포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스님은 어제 BTN 방배동 본사 사옥에서 무봉 성우대종사를 예방하고 BTN 불교TV의 유료 방송사업자 채널 평가 종교방송사 종합 1위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도 기대한다며 더 나은 방송포교를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BTN에 대한 관음종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구본일 BTN 대표이사는 종교를 초월해 불교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BTN을 보고 불심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직지사 전 주지, 남장사 회주 정강당 성웅 대종사가 법납 53세, 세수 85세로 지난 20일 오전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는 직지사 설법전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계종 8교구 교구장으로 다비식은 영결식 직후 직지대 연화대로 법구를 이윤해 엄수할 예정입니다. 성웅대종사는 맑고 깨끗한 본연의 크고 밝은 빛, 온 일도 갈 일도 머문 적도 없지, 이제 헤어지면 어디서 다시 만날까,
붉은 비단 만리에 펼쳤으니 그대 맘대로 보라고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성홍대 종사는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초심 호계위원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직지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구산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스님의 영향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토론회장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석학 로버트 버스웰, UCLA 명예교수 등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도 함께해 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세계로 확대해 조명할 예정입니다. 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두를 통한 깨달음을 최상의 공부법으로 여기며 일상에서 화두 참구를 강조했던 구산 스님.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 스님 상자로 송강사의 국제선언을 개설하는 등 해외 포교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불교 세계화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습니다. 보조사상연구원이 구산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과 함께 스님의 생애와 사상, 업적을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3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불교 대중화에 끼친 구산 스님의 영향을 주제로 독일, 미국, 덴마크 등에서 활동하는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읍니다. 구산 스님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런 사상이 2020년대에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 불교사에서 구산 스님의 그런 활동이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구산 스님의 가르침을 7개의 주제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며 스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산 스님의 간화선 사상과 보조진울의 절효사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스님이 제시한 불교의 대중화와 한국 불교의 세계화 활동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제2 정예결사 활동과 스승으로서의 역할, 덴마크에서 전통적 선을 선양한 점 등이 포함된 주제들은 구산 스님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그 명상 또 혹은 우리의 간화선을 외국에 널리 알리고 세계화시키는 데 그 초서 뿌리 내지는 토대를 구축하신 분이 구산 스님이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8군데 한 30여 분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그 제자의 제자분들과 함께 이번에 함께 한다. 이 부분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도리트 박은호 교수 등 구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와 김경집 동국대 초빙 교수,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등 학술대회에 참가한 8개국 30여 제자들은 학술대회 다음 날인 14일부터 19일까지 송강사와 통도사, 해인사 등 구산 스님의 수행처를 순례하며 스님의 행적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16일에는 송강사에서 열리는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의 공동 추모제에 참석한 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구산 스님과의 인연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열반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추모 행사를 통해 구산 스님의 업적이 새롭게 조명되고 이 시대 불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태고종이 전국 승려 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고종은 지난 19일 제주 종무원 3층 법당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 제주 종무원 초도순 씨에 이어 지역 스님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구암 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총무원의 연수 교육과 종무에 도움을 준 모든 종도 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제주 지역 종도 스님들이 종단의 큰 기둥이라며 종단 역사에 당당한 태고종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경승단이 새로운 경승의 성혜 스님을 위촉하고 정서 안정을 위한 문화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제주경찰청 경승 위촉식에는 경승실장 도종스님과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경승단이 참석해 백제사 주지 성혜 스님 경승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명상의 기본 호흡법과 다도 프로그램 강좌를 통해 경찰불자 회원들의 심신 건강과 정신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이상률 청장은 제주경찰을 위한 변함없는 경승단의 노고에 감사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량 포항원법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쌀을 나눴습니다. 지난 19일 회주 운보 스님, 주지 해운 스님, 손옥순 신도 회장 등 원법사는 포항시를 통해 10kg 쌀 1,200포를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회양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육신은 물론 미래의 희망까지 키우는 쌀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원법사는 16년간 매년 두 차례 신도들과 장애인단체, 노인 무료급식소 등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지금까지 17,000여 포의 소중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가 우란 분절을 맞아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법회를 봉행하고 양국 우호 증진과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는 지난 17일 경산 장엄사 원통보전에서 틱티엔광 스님, 응웬 벤만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우란분절 부모 은혜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장엄사 주지 덕준 스님은 효행이야말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밑바탕이라며 불자들의 가슴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틱티엔광 스님은 지혜 광명의 등불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 감사의 마음을 기리고 불자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부모님의 사랑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에서 틱티엔광 스님은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 일원을 대표해 장엄사 주지 덕준 스님과 대구 와룡사 주지 민혜 스님에게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담은 기념 선물을 전달했으며 장엄사는 제한 베트남 전수원 불자 공동체 발전 기금을 후원했습니다. 경주 흑륜사가 신라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 성사를 기리는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경주 흑륜사는 지난 19일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흑륜사 주지 법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차돈 성사에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법진 스님은 이차돈 성사 순교 1496주기를 맞아 불교 홍포를 위해 순교한 이차돈 성사님의 정신을 본받고 기리자고 말했습니다. 추모제에 이어 2부에서는 동화사 합창단의 합창 공연과 테너 양승엽, 바리톤 유용준의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불자 가수 고정우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가톨릭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몽골 종교관 회의에 참석해 몽골 불교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호주의 성소수자 불교도들이 명상센터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단체를 만들어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불교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달 초 역대 교황 중 유일하게 몽골을 방문하고 종교간 회의에 참석해 대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골의 불교 지도자 칸바 노문칸 스님을 만난 교황은 연설에서 법구경의 구절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가 향기롭다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종교 전통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종교 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가톨릭 교회 규모를 갖고 있으며 반대로 불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골 인민당이 통치하면서 많은 사찰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살해되거나 강제 환속됐지만 민주혁명 이후 불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황은 몽골인들이 과거의 고통, 특히 불교 탄압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이겨내고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찰스 다윈 대학의 스티븐 캐리 교수가 호주 내 성소수자 불자들을 인터뷰해 호주 불교 공동체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그 자신이 성소수자이기도 한 캐리 교수는 일반적으로 불교가 성소수자에 대해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 불자들은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밝히길 꺼리거나 숨기길 강요받고 있으며 커밍아웃한 사람들은 명상 수행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아예 참여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상 수행이 남녀 분리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불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캐리 교수를 비롯한 호주 내의 성소수자 불자들은 2019년 불교 공동체 내 다양성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성소수자 단체 레인보디를 결성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색과 보리의 합성어인 레인보디는 싱가포르, 스페인, 폴란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사랑해. 나는 부처님을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자비하신 부처님을 사랑해. 나는 부처님을 좋아해. 나는 부처님을 좋아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부처님을 좋아해. 햇님 같은 얼굴로 밝은 빛을 주시고 달리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 계신 부처님. 나는 부처님을 사랑해.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단기 출가에 나섰던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어린이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장 스님에게 서슴없이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고 아끼는 물건을 선물로 전하는 천진한 모습이 한편의 법문을 듣는 듯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듯 했는데요. 미래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나갈 동량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전국 불자들과 함께 축원해봅니다. 금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